일반 사람들은 계속 내가 하던 방법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명전시 스타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제품은 어떻게 아시고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거래하는 예천 서울 농약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배하게 됐죠.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을 듣고 사용하셨어요? 일단 제가 이 쓰기 이전에도 항하고 규산에는 관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제품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진열이 돼 있어서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어떤 용도로 쓰느냐고 물으니까, 왜 살충제는 뚜껑이 파랗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훈약은 위에 빨간색 계통 아니에요. 그런데 흰 거는 거의 전착제라든가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진열이 돼 있어서 이거는 어디 쓰는 건데 하니까, 그 규산, 수용성 규산이다 라고 해서 살포를 하면 뭐 어떤 점이 좋냐고 추천을 받았죠. 그걸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잎으로 변하더라는 얘기죠. 두껍죠? 이거 저희 거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고추? 치즈탈은 주기적으로 치죠. 근데 이거 병이 안 왔어요, 어떻게? 일단 잎하고 뿌리가 튼튼하면은 건강하게 크죠. 크는데 약을 치면서 이제 진시황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황하고 규산하고 섞였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잘 해야죠. 이 잎이 다른 요 안쪽으로 잠깐 보실까요? 아니, 이런 잎이 없죠. 고추 그쵸. 농사에서. 다른 타 업체 것도 많이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내가 여기서 시스타를 활용을 해가지고 잎이 이렇게 건강하고 푸르게 된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강농사에 접목을 한번 해본 아, 그럼 거예요. 처음에 고추 하신 거예요? 이 농사 저 농사 이제 품목은 다 하는데요. 주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게 이제 고추죠. 이렇게 작은 가지에 이렇게 많이 달수 있는 힘이 뿌리하고 잎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시스타 액젤을 그 농약 살포를 할 적에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에서 세 번을 치면은 이 절간도 좁아지고요.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고추도 많이 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치셨는데, 어떤 때는 액젤 쓰시고, 어떤 때는 진시황 쓰신 거예요? 어떤 근데 때 진시황 쓰신 거예요? 진시황은 이제 하우스 같으면은 뭐가 제일 병이 많이 오는가 하면은 흰가루, 그 다음에 응애, 온실가루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추하우스 비가림 재배에서는 그 흰가루가 피해를 아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덧붙이면은 제가 노지에서 조금 이 고추 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탄저가 굉장한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농사 짓는 트렌드는 황하고 규산을 잘 이용을 해야 그 농사에 힘안 들이고 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약을 치시는데 살포를 하실 적에 비 오기 전에 탄저 예방약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매드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비가 온 후에 탄저약을 가져가서 친다라는 게뭐 통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비 오기 전과 후에 치면은 아무 문제 없이 탄저 농사 잊어버리고 그냥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시스타 같으면 이 과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수족률도 높이 그니까요. 주고 이러기 때문에 고추가 불량가도 별로 없고 지금 늦은 시기에도 꽃만 피면은 수확이 다 되게끔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조금 왔다 싶을 때 약재 살포를 같이 혼용을 해서 하면은 여기 보호하게 말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더안 번지니까 이런 푸른 고추에도 그만큼 덕을 보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확량 자체가 확 늘어나니까 300평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농사 양을 많이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양을 가지고 많은 수확을 하는 게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300평에 저 같으면 기준이 1,000근 이상 땁니다. 1,000근 이상? 예.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를 하면은 다른 농가에 그냥 이렇게 이런 거를 살포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다라면은 300건, 400건 따기도 바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0건 이상이라 하는 그 욕심을 좀 내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거를 쓰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따셨어요? 처음에 할 적에는 탄저 때문에 거의 뭐못 따는 경우도 많았죠. 이 제품이 나오고 많은 도움을 받았죠. 여기 고추에서 잎이 이렇게 두껍고, 그죠? 두껍고 좋아지는 걸 보고 올해는 이제 생강농사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싶어서 해봤는데 역시나 성공입니다.
그 농사에서 잎하고 뿌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계속 내가 하던 방법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면적은 많지만. 그리고 이제 이 생강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절간 마디 자체가 네네. 촘촘합니다. 웃자란 방지부터 해가지고 잎이 굉장히 건강하고 윤이 나고 튼튼하게 크니까 노지 고추에서 300평에 정근 이상 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기술센터나 어디 문의를 해보면 고추 이 하나에 이 잎이 20개가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10개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잎이 크고 두껍잖아요. 잎이 좀 절약이 되고 오히려 과가 많이 달려요. 많이 달리죠. 많이 달려도 다 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잎이 튼튼해야만이 영양분이 축적이 전부 이 과로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농사법은 다 바꿔야 됩니다. 황하고 규산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을 했을 때 고품질의 많은 양의 수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농사 짓는 농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아시고 널리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은 농사 지어서 돈 버는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양소를 채워는 주되 정말 다수화기나 병충해에서 조금 줄이려면은 규산이나 황을 써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 앞으로 농사는 그걸 주력으로 써야 뭐 새로운 신종 병이라든가 그런 것도 방지도 할 수가 있지만 쉬운 농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래요.